디테일이 퀄리티다. 안녕하세요, 주간부부입니다. 오늘은 카라반 살롱에서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중국 캠핑카 제조사인 데드라이브에서 새로운 차량을 가지고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뒤에 보이는 이 차량이 바로 이번에 새롭게 나온 차량인데 카보닉 라이너 78이라는 차량입니다. 이번에 데드라이브에서 새롭게 가지고 나온 차량인데요. 외부 캐빈 자체를 카본 파이브로 제작을 했다는 게 정말 특징적인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경량을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중량 자체는 많이 나간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차량의 제원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길이는 7.8m 정도 되고 폭은 2.5m 가까이 되고 높이는 3.2m 정도 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량의 또한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측면 확장과 후면 확장 모두 적용돼 있다는 것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거실 쪽 측면 확장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후면부 쪽에 침실 쪽에도 이렇게 공간 확장이 되어 있어서 더욱더 침실 공간을 넓게 만들어 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말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이 차량 가격이 유럽에서 지금 47만 유로로 책정이 됐다고 하는데 국내 가격으로 따지자면 6억이 넘는 차량이라서 생각했던 가격보다 너무 비싸서 사실 깜짝 놀랐는데요. 영상 보시면서 국내 제조사가 이 정도로 만든다면 얼마 정도의 판매가 가능할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유럽 소비자분들이 아직까지 가격 공개가 되기 전이라고 제가 듣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데 이 차량이 제 생각에 6억 정도 할 차량인가 하는 데 대한 사실 의문은 있지만 정말 잘 만든 차량이긴 해서 하나씩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이베코 데일리를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총 중량 7.2톤까지 가능할 텐데요. 현재 이 차량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여쭤봤을 때에는 7톤 정도 된다고 하는데 무게 자체는 상당히 높다고 느껴집니다. 이 차량의 특징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전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있는데 일단 휠 디자인이나 발판 같은 것들은 국내에서도 분명히 할수 있는 부분들 같고 위쪽에 지금 4채널 CCTV 겸 블랙박스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도 제공이 되고 있고요. 또한 출입구 옆쪽에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스를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다거나 청수 관련된 것들 그리고 12V 시가잭 단자 같은 것들이 여기 마련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국내에서 만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 하나 보여드릴 것은 여기 카본 패턴 자체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차량은 카보닉이라는 이름답게 여기 카본 패턴이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또 고가의 차량을 만들게 되는 이유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옆쪽으로도 이렇게 수납한 공간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또 테이블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고리도 제공이 되고 있는 방식이고 옆에 또 하나의 공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또한 특징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아래쪽에 오토레벨링 시스템도 기본 제공된다는 것이 있는데요. 오토레벨링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 것 앞쪽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 차량 뒤쪽에 수납한 공간 보시면 수납한 공간 상당히 깔끔하게 잘 제공이 되고 있는데 확실히 기왕급 차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게 느껴질 만큼 미스마른 비숍에서 보던 그런 것과 거의 비슷한 느낌의 수납한 공간이라서 수납한 공간 정말 깔끔하게 잘 만들었고 데드라이브에서 정말 기양급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차량이라고 느껴집니다. 또한 후면부 확장해 보시면 슈인텍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총 3개의 레일을 제공해 주고 있어서 충분히 하중을 지지해 줄수 있도록 만들어 두고 있고요. 위쪽으로 있는 어닝 같은 경우에도 피아마사의 제품을 제공을 하고 있고 차량 전체의 어닝도 피아마사의 제품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 아래쪽에 LED 등 들어가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 확장 부위는 나중에 실내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확장 부위가 상당히 크게 마련되어 있어서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위쪽으로 있는 어닝 같은 경우에도 피아마사의 제품으로 낙엽 같은 거 들어오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 캐빈을 구성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카본 파이버 들어가 있고 안쪽에 인슐레이션 재질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또 보여줬던 것이 여기 또 보시면 알루미늄으로 보강이 되어 있고 안쪽에 나무 목재를 넣어놓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반면은 이러한 구성을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정말 신경 써서 만든 패널이라는 게 느껴지는 포인트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서 좀 조용한 곳에서 이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시스템들도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차량의 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총수통은 310L, 오스통이 290L, 블랙탱크 방식이 적용되어 있는데 90L의 블랙탱크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48V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400Ah라고 하니까 12V 기준으로 한다면 1600Ah 정도가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인버터 같은 경우에도 48V, 5kW 제품이 적용되어 있다고 하고 태양광 판넬 같은 경우에도 1800W가 위쪽에 지금 장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사실 국내에서도 분명히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전기 시스템인데 외부 시스템은 이 정도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실내 한번 보시고 나서 마지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내부에 들어왔고요. 카보닉
7.8 라이너 차량인데 앞쪽에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많이 보시는 이베코 데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실내 인테리어 자체 상당히 고급스럽다고 볼 수 있고요. 위쪽에 지금 벙커베드 공간이 나오는데 알코브라고 보통 부르는 공간인데요. 이 공간도 국내 제조사 대비해서 전혀 떨어지는 것 없이 정말 럭셔리하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을 이렇게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밀어넣게 되면 출입하는 데에도 부족함 없도록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도 상당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빼내게 되면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지금 밑에 쪽에 걸려서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게 되고요. 이 앞쪽에 지금 스피커 공간 들어가 있고 여기 컨트롤 패널 그리고 여기 기본적으로 보시면 와인잔 들어가 있는 공간도 지금 제공이 되는데 정말 럭셔리하게 잘 제공이 되는 것 같고 아래쪽에도 지금 수납한 공간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정말 잘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세탁기 들어가 있는데요. 대우 미니 세탁기 국내에서 많이 쓰던 거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제품도 들어가 있고 지금 주방 공간 한번 보여드리면 주방 공간 수납함 지금 열어서 보여주고 계신데 지금 TV, 전동 TV가 지금 제공이 되고 있어서 넣어서 지금 보관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기본 제공이라고 하는데 정말 놀라운 가격에 정말 놀라운 구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지금 2구 가스스토브 있어서 너무 잘 만들어져 있는 차량 같고요. 아래쪽으로 지금 수납한 공간들 제공이 되고 있고 지금 수납한 공간도 한번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이러한 것들 보시면 와, 이 차량 정말 중국에서 정말 제대로 만든 차량이구나 하는 게 느껴질 정도로 여기 이제 수납하실 수 있는 양념장들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도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쪽으로는 또 수납한 공간과 함께 아래쪽으로 지금 식기세척기도 제공이 되고 있는데 여기 수납한 공간 제공되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지멘스에 지금 식기세척기도 기본 제공되는 것 같은데 와 정말 놀라운 구성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 기본 제공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쪽 부분이 거실이 확장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서 확장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지금 냉장고 공간 보여주고 계신데 냉장고 이렇게 제공이 되고 아래쪽으로 서랍형 지금 냉동실 제공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전자레인지 오븐 기능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확장 부분 정말 궁금하실 텐데 확장이 되기 때문에 정말 큰 사이즈의 거실 공간이 제공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이만큼의 실내 공간을 보여주면서 확장이 되면서 정말 고급스럽게 해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열광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 위쪽으로 맥스팬 제공이 되고 앞쪽에는 에어컨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하나하나 정말 고급스럽게 제공이 되고 여기 커피 머신까지 들어가 있는 공간도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이렇게 수납이 된다고 하니까 와 이런 것들 정말 잘 만든 차량 같네요. 그리고 여기에 또 싱크볼 공간도 덮개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데 고급스러운 제재가 정말 아낌없이 사용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쪽에 여기는 이제 화장 샤워실 공간인데 샤워실 도어가 이렇게 당겨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당겨서 사용하게 되면 완벽하게 이렇게 닫아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처음 보는 방식인데 고급스럽고 유럽 차량의 고급 차량 못지않게 정말 실내 공간 럭셔리하게 만들어놔서 이러한 것들 오셔서 보시면 정말 놀라실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화장실 공간인데요. 화장실 공간 세면대 이렇게 깔끔하게 제공이 되고 있고 안쪽으로는 비데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변기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안쪽에 인테리어 해놓은 거 보시면 정말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침실 공간인데요. 침실 공간도 정말 큰 침실 공간이 제공이 되고 아래쪽으로 스텝 같은 것들도 깔끔하게 제공이 되고 있는데 안쪽에 창들 양쪽에 모두 다 마련이 돼 있어서 개방감도 좋아 보이고요. 위쪽으로는 또 에어컨도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하나하나 정말 고급스럽게 잘 적용을 해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별도의 옷장 공간이 있는데 옷장도 이렇게 슬라이딩 방식으로 제공이 되고 안쪽에 수납한 공간 하나씩 다 제공이 되고 있는 거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 영상 한번 보고 오셨을 텐데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안에서 보여주시다 보니까 제가 디테일하게 하나씩 살펴보진 못했지만 설명을 해주실 때도 가구 같은 거 하나씩 다 두들겨가면서 사실 보여주셨었는데 그럴 때 잡소리 같은 것 없이 정말 신경 써서 만들었다고 자부하고 계셨고 사실 안쪽에 쓰여져 있는 소재 같은 것들 하나하나 고급스러운 게 느껴지고 했는데 국내 제조사의 기한급 차량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정말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퀄리티는 분명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차량 가격이 독일에서 6억이 넘는 가격이 책정되었다는 것이 계속 생각해볼수록 놀랍고 그래서 국내 차량들도 정말 이베코 데일리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희들 노하우가 축적될 만큼 축적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유럽 시장을 노크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차량이었습니다. 사실 이 차량을 리뷰할 때는 작년에 차량을 가지고 왔을 때
유럽 드라이버 라이센스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무게가 너무 무겁고 해서 유럽에서 판매가 어려워서 가볍게 만들 것이라고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카본으로 만들면서 가볍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정말 끝판왕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차량을 가지고 왔는데, 이 차량이 유럽에서 판매가 된다고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판매가 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카라반 살롱에서 정말 유럽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는 차량이었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또 어떻게 느끼셨을지 궁금한 차량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디테일이 퀄리티다. 주간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